야. 아. 해줘. 아. 퍼팅이 아직도 감을 못 잡고 있으면 어떡합니까? 마샬 불러주세요. 집에 가게. 이거 아닌 것 같아. 안녕하세요. 골프 반장입니다. 팀 타이틀 형님들하고 즐겁게 라운딩 영상을 한번 찍어보려고 오크밸리에 왔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저는 팀 타이틀리스트 9기 김태구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지난 겨울에 한번 출연했었던 팀 타이틀리스트 2기 강현수입니다. 네. 팀 타이틀리스트 되기 전에 뭐 본집이 하나 있지 않아요? 타이틀리스트에 미치다라는 네. 모임이 있는데 활동은 한 14년 정도 했고 우와. 스텝으로 한 10년 정도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는 타이틀리스트와 함께 초창기부터 좀 활동을 오랫동안 한 가장 큰 동호회가 아닐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오크밸리에서 몇 타 정도 예상하세요? 일단은 70대 정도 타수를 네. 유지를 하고 오늘 날씨가 굉장히 덥기 때문에 이런 좀 더운 날씨에서는 좋은 타수보다는 정신을 잃지 않도록. 그러면 네. 팀 타이틀 코리아 대 타이틀리스트에 미친다 대결 어떠세요? 그렇게 하고 싶지는 않습니다. 그건 아닌 것 같고. 그럼 타이틀리스트 오케이. 팀 타이틀리스트인가요? 네. 오케이, 오늘 팀 타이틀리스트 코리아. 네. 코리아. 네. 코리아로 뭉치겠습니다. 네. 코리아로. 네. 자. 자, 그럼 우리 화이팅하고 네. 네.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 둘, 셋. 화이팅! 왼쪽 괜찮아 굿샷 나이스 감사합니다. 굿샷! 잘 갔습니다. 저희가 첫 홀을 시작을 했는데 네. 저는 지금 약간 위험하고 두 분은 지금 잘 갔습니다. 감독님 멀리 건 없나요? 아니 첫 홀에 좀 나갔는데 부작 없잖아. 아니 근데 잘하면 살았을 수도 있어요. 네. 그 줌으로 당겼을 때 공이 어디로 갔나요? 안 보이더라. 우리 태구 형님은 굉장히 잘 치시는 분입니다. 오늘 뭐 한 4언더 정도 치신다고 얘기를 하셨으니까 일단 전반에는 4언더를 치고 네. 후반은 이제 장담할 수 없을 것 같아요. 일단 실 거리는 140 정도가 남았는데 이게 오르막이어서 저는 7번으로 좀 부드럽게 한번 쳐보도록 하겠습니다. 샷. 아, 나이스. 네, 잘 올라갔습니다. 앞바람 살짝 있으니까 살짝 짧더라도 네. 크게 내리막폿 안 하게 그렇게 세팅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딱 엣지 정도 간 것 같네요. 보니까. 야, 지금 간신히 살았는데 이걸 어떻게 치지? 이 탄도가 나올까요? 안 나올 것 같은데? 야, 저 사이로 넘겨봐야죠. 아, 봤어요? 야, 첫 홀부터 엄청 힘들게 가고 있습니다, 반장. 이거 완전 맨땅인데? 아쉬워. 답이 없다. 아, 굿터치. 슛. 아, 굿. 아, 좋다. 자, 그린 주변 어프로치. 예, 약간 퍼팅하듯이 치핑으로 한번 쳐보겠습니다.
나이스. 팀 타이틀리스트 9기 김태구 선수 버디. 아, 첫 홀 버디. 아, 오르막인데 안 굴러요. 아, 좀 짧습니다. 아, 그린이 조금 느려요. 아, 뭐가 이거 확 꺾였어. 저 먼저 마무리하겠습니다. 네. 나이스. 아, 아쉽습니다. 아쉬워. 아, 첫 홀. 첫 홀 3개 시작하네요. 나버린데. 이제 보온의 투포. 아, 그러네. 자기 스쿼드 까먹어. 나이스. 나이스 파. 아, 감사합니다. 이야, 나이스 파. 이야, 부럽다. 나이스 파입니다. 나이스 파, 나이스 파. 두 분은 집중해서 치세요. 멘트는 제가 하겠습니다. 오늘 제가 보니까 저는 조진 것 같고요. 첫 홀을 저희가 돌아봤는데 캐디님, 첫 홀은 1파 만파인가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일단 소문 내지는 않겠습니다. 아무래도 소문 날 것 같은데. 소문 날 것 같습니다. 아, 그러면 그냥 답을 적어주세요. 아유, 진짜 치사하네. 이 홀이 내리막이 되게 많은 파5 홀이에요. 그래서 결국 오른쪽이 오비기 때문에 세컨에서 오른쪽 미스가 되게 많은 홀이거든요. 그러니까 처음부터 왼쪽으로 치고 무리해서 투온 트라이보다는 그냥 레이업한다 이런 마음으로 치는 게 확률상 예. 어택하다가 골로 간다. 예. 나빼 나빼. 굿페이드로 잘 간 것 같아요. 역세권으로 잘 갔고 제가 볼 때는 저기가 지금 내리막이어서 살짝 좀 달래 치신 것 같은 느낌이 살짝 있어요. 그래서 좀 세게 치는 것보다는 짧게 치는 게 좋은 것 같기도 하고 일단 저는 닭공입니다. 굿샷. 나이스. 잘 갔죠? 잘 갔습니다. 괜찮습니다. 야, 완전 땡겼는데? 괜찮을 것 같다. 왼쪽 언덕 맞고 오른쪽으로 튈 거야. 아, 오케이, 오케이. 4샷이 안 나오네. 아, 긴장되네. 여기 첫 촬영하는 사람도 있는데 긴장하시면, 관장님 긴장하시면 뭐. 아이고, 이게 아니라 첫 홀 1파 한번 안 해주시니까 긴장되네요, 여러분. 벌써 두 타 뒤지고 시작합니다. 첫 홀 보기는 보약인데 더블은 어떻게 되는가요? 더블은 보약을 두 번 먹은 거기 때문에 약간 잘못될 수도 있어요. 여기 파5 홀인데 결국 이 라이가 내리막 라이로 셋업을 해놓고 결국은 미스하면 오른쪽 미스하면 오비나게 만들도록 이렇게 함정을 만든 거지. 코스 자체가 왼쪽으로 치면서 나무에 걸려가지고 개고생하게 만들어 놓고 다 설계자의 의도가 있으니까 오히려 길게 쳐가지고 핀을 붙이겠다 이런 느낌보다는 그린 앞쪽까지 좀 짧게 쳐놔서 스크램블 하겠다 차라리 그런 버디가 나오는 그런 느낌이 오히려 더 좋더라 쳐보니. 네. 저는 투온을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벙커와 핀 사이 약간 왼쪽을 보고. 더 돌아와야 돼. 벙커로 간다. 약간 파5인데 좀 짧네요. 좁고 짧고. 네. 4번 아이언으로 그린 앞에까지 조금 짧게 친다는 느낌으로 쳐보겠습니다. 이게 미스 오른쪽으로 하면 안 되니까. 올라간 것 같습니다. 왼쪽으로. 아, 감사합니다. 저기 걸어가시죠. 네.
1번 홀에서는 모리알이 공격을 하더니 네. 2번 홀에서는 왜 끊어갔어? 따블하고 교훈을 얻었습니다. 네. 생따블을 나오고 나니까 그것도 첫 홀에 생따블이 나오니까 와, 저분들이 지금 되게 버거우신 분들이거든요. 지금부터 자중하고 스코어 위주로 공을 한번 쳐보도록 하겠습니다. 굿터치! 아오! 아, 조금 컸네요. 굿샷! 이야, 나이스! 스핀! 와! 감사합니다. 어차피 이글 퍼시니까 과감하게 한번 쳐보겠습니다. 과감하게. 아, 너무 과감했다. 어이구. 너무 세게 쳤네요. 아하, 잘 먹었다. 고맙습니다. 나이스 파. 나이스, 좋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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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좋아요. 날씨 얻어서 힘이 없습니다. 나이스 파. 감사합니다. 나이스, 나이스 파. 감사합니다. 아, 이번에 현수 형님은 너무 아깝네요. 아깝네요. 아, 그러니까 이후로 좀 설명드리면. 이게 왼쪽이 많이 높아요. 오른쪽 내려가면 칠 수 있는데 러프 심하고 그러니까 많이 왼쪽 보고 저 벙커 왼쪽 끝 라인보다 조금 더 왼쪽 보고 친다고 생각하면 돼요. 그러면 페어웨이 떨어져도 오른쪽으로 흘러 내려온다. 약간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제가 먼저 치겠습니다. 아, 야, 드라이버야 좀 맞아라. 아, 왜 안 맞냐 너. 야, 괜찮을 것 같아요. 네, 언덕 맞고. 오늘 반장이 샷이도 뭐 왼쪽으로 가네. 그냥 전체적으로. 아, 알 것 같아요. 그렇지. 굿샷. 굿페이드. 어, 잘 갔습니다. 오, 나이스. 저도 왼쪽을 보고 한번 가보겠습니다. 그쪽이 진리입니다. 진리 왼쪽. 굿샷! 아, 좋습니다. 아, 베리굿, 베리굿. 아, 베리굿. 아, 너무 잘 친다. 완전 한 가운데. 아, 형님, 참고로 제가 공이 안 맞잖아요. 네. 통편집입니다. 아. 아무리 동반자가 공을 잘 쳐도 골프반장 스코어가 안 좋으면 그 영상은 올라가지 않아요. 제가 안 좋으면 나가리예요. 지난번에 영상을 좀 찾다 보니까 로드에스에서 어마무시하게 힘들었던 기억이 있으셨던 것 같은데. 이거 어떻게? 어, 살았습니다. 야, 살아 있습니다. 야, 어렵다, 어려워. 이 말도 네. 이렇게 제거를 하고. 야, 이거 드로우로 한번 쳐봐야 되겠네 또. 야, 반자 여기 봐봐. 요 라이로 쳐요, 라이. 야, 라이 대로 쳐. 네, 죽으란 얘기죠. 어, 나이스. 나이스. 오케이. 굿샷. 나이스! 네, 어우, 잘 갔습니다. 아, 약간 두꺼워 보이는데? 좀 짧을 것 같아요. 아, 살짝 두꺼웠어. 네, 살짝 두껍게 맞았어. 나이스!
와, 굿터치! 나이스 굿터치! 나이스! 베리 굿, 베리 굿! 방금은 58도로 지금 오르막이 와가지고 좀 핀에 붙인다는 느낌으로 쳐서 어차피 스핀이 먹을 거기 때문에 조금 타이트하게 그렇게 공략을 했습니다. 과감하게 한번 쳐보겠습니다. 뒷벽 보고. 버디! 나이스 버디! 나이스! 아, 분량 나온다! 겨울에 하나도 못했는데 처음으로 버디했어요. 아, 나이스. 저 내가 들어줄게. 내로. 아, 가비. 자, 아쉬운 보기. 요거는 그냥 가볍게 치면 될 것 같습니다. 가장 자세히 보면 형 얼굴이 되게 위기를 잘 피해가는 관상이야. 아, 그래요? 젠장. 위기를 못 벗어나네요. 아, 아쉽습니다. 네, 마무리 하시죠. 나이스. 아쉽습니다. 아쉬워. 일단 한 타를 잃었으니까 네. 이제 좀 다시 한번 만회하는 좀 공격적으로 가야 되나 어떻게 해야 되나. 준철이 형님이 그러셨어요. 보기를 한 뒤에 그렇죠, 이제 그 다음홀에 어떻게 쳐야 되는지 이제 팔을 하려고 노력하지 버디를 하려고 하면 안 돼요. 아 그렇구나. 보기하고 나서 버디 하려고 하니까 계속 실수. 그렇지. 그러니까 일단은 보기 네. 뒤에는 항상 파부터. 저기 오른쪽에 보이는 벙커를 넘기면은 에이밍 되게 좋고 오늘 약간 전체적으로 샷이 잘 안 된다 그러면은 그냥 왼쪽 저기 서 있는 나무 보고 소나무 세 개 중에 오른쪽 거 보고 그냥 가볍게 쳐 놓으면 예. 네. 알겠습니다. 굿샷. 자, 먼저 치겠습니다. 그렇죠. 어차피 여기는 투혼이 안 되니까 네. 우리하게 공략할 필요는 없을 것 같아. 투혼이 안 되니까 세게 치세요. 아, 좋다. 돌아오셨습니다. 네, 좋아 왼쪽. 제가... 아, 뭐 그래 아까 알았다 그러더니 이번 노래에서 알았구나. 네, 네 알았습니다 이제. 그렇지. 죄송합니다. 피디님. 죄송합니다. 아, 이제부터 잘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드라이버를 왜 그렇게 어려워하냐고. 아, 이러고 죽으면 그림 나오는데. 굿샷. 아, 좋다 좋다. 야, 이래서 그냥 야, 태구 형은 저 피니쉬가 너무 예뻐. 네. 뒤에서 보면은 뒤태가 그러니까 엉덩이 라인 자랑하시잖아, 형님. 살아 있네. 이 홀은 우측으로 좀 많이 죽는 홀이기 때문에 그린 왼쪽을 보고 유틸리티로 좀 끊어 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와. 감사합니다. 와, 깨장놀. 자, 오른쪽 위험하니까 저도 왼쪽으로 치겠습니다. 레이어. 한 180m 정도만. 네. 샤. 샤. 아, 아주 좋아. 오퍼로 왔다. 굿샷. 네, 잘 레이업이 된 것 같습니다. 몇 번 들어오래? 레이업. 네, 3번 아이언이었습니다. 3번 아이언. 네. 3번 아이언 레이업이에요. 3번 아이언 레이업할 때 쓰는 거 아니었어? 3번 아이언이 있어? 아, 공격 가능하죠. 공격할 것 같아요. 용관이는 남자니까요. 남자니까요. 와. 굿샷. 올라갔어. 올라갔어. 아, 엣지, 엣지. 어우, 굿샷. 야. 야, 올라간 거 나 진배 없어. 아니, 멘탈이 이렇게 강해도 되나? 한 올 만에. 저는 일단 100m 안쪽으로 왔기 때문에 핀을 보고
공략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쉣! 아, 우샷! Very good, very good. 아, 우샷! Shit! 어, 나이스! 오, 자, 연보디 찬스. 어, 나이스! 들어갑니까? 오, 나이스! 야, 이렇게 바로 버디를 한다고? 제가 봤죠, 여러분? 아, 홀아웃 하겠습니다. 나이스, 나이스 버디! 아, 축하합니다. 오. 잠깐 한 템포 쉬시고 어디 퍼 나이스 버디. 아, 바로 바운스 백. 나이스 버디. 아, 감사합니다. 아, 야, 쌍버디 맞았어. 쌍버디. 아, 쌍버디 대박. 야, 나도 버디 했었어야 되는데 잘못됐네. 아, 아, 이쪽이 산이어서 라이가 좀 있을 줄 알고 오른쪽을 봤는데 생각보다 아니어지더라고. 아, 네. 제가 오늘 가져온 볼이 네. 광복절 기념으로 나온 타이틀리스트 볼인데 오. 네. 여기 아. 한국 지형이 강합니다. 한국 지형이 아, 낳고 나오고 아, 역시 오비도 살려주고. 아, 네. 아, 역시. 근데 오늘 이거 처음 가져 나왔는데 네. 아, 역시 페어웨이를 잘 지켜주고. 또 애국자의 마음으로 너 타이틀리스트 광고하시네요. 저게 언덕 넘어서 살짝 뒤로 내리막이니까 캐리로 165 이상 치면은 될 것 같아요. 아이고, 괜찮습니다. 어프로치 가능하니까. 어, 안쪽으로 역세권, 역세권. 굿샷. 살짝 오른쪽. 우측 페이드 걸려서. 아, 나이스 원. 자, 이 홀은 살짝 오른쪽을 보고 들어오고 걸리면 좋고 안전하게. 자, 아, 스트레이트로 가네 그냥. 스트레이트로 갑니다. 아, 살짝 오른쪽. 살짝 오른쪽이었습니다. 박영관 향도께서 아니, 오른쪽으로 셋이... 우리를 인도하셨고 셋이 같이 골프를 네. 치는데 네. 외롭게 할 수는 없잖아. 아, 그치. 아, 같이 가야 돼. 버디도 어, 같이 하는 거고. 우리 그런 사람이에요. 그런 그림 바깥에서 같이 어프로 참 어떨까. 어, 그림 바뀌네. 이거는 떨어뜨릴 데가 없어가지고요. 로브샷을 쳐서 조금 크게 치더라도 뒤로 넘어가야 될 것 같아요, 일단은. 그래야 돌아오는 퍼스를 라이를 한번 보기 때문에 여기서 일단 치면서 반대쪽으로 넘어가면 라이를 보겠습니다. 어, 나이스. 오. 나이스. 나이스! 오, 나이스! 아, 약해! 아하! 아, 다른 생각 하신 것 같아. 그러니까. 팔을 하고 넘어가야 되는데. 그림이 나올 것 같은데, 이거? 오,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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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됐다! 아~ 가비, 가비. 아~ 아, 나이스. 슈퍼 세이브.
나이스. 아, 막았습니다. 막았습니다. 나이스. 나이스. 잘 막았습니다. 굿샷. 아주 잘 치셨어. 완전 그 자리. 설명하지 않아도 되네. 그 자리. 저 페어웨이 가운데 보이는 벙커 오른쪽 끝 보고 그냥 가볍게 페이드 걸리면 좋다 이런 마음으로 치겠습니다. 아, 당겼다. 괜찮죠? 세이프 세이프. 남은 거리 엄청 많음. 아이, 뭐 3번 아이언 갖고 레이업 하시는 분이 뭘 그걸 뭐 많이 나오면 어때요? 우드로 레이업 하면 되지. 정답. 두 번째 이제 위기에 오실 우리 태고 형님. 위기를 극복하는 관상이라 그랬잖아. 네. 기다려 봐봐. 응. 극복하겠죠. 네. 굿샷. 코스대로 좋다. 아, 좋습니다. Very, very, very good. 감사합니다. Very, very, very nice. 위기는 아. 극복하라고 있는 거지. 아, 그러니까. 네. 위기 극복 전문 관상이에요. 야, 형 눈이 얼마나 예쁘게 생겼는데. 맞아요. 그럼. 네. 밤에 보면 반짝반짝해. 네. 형 댓글 눈... 엄청 달리겠다. 야, 안 본 눈 삽니다부터 시작해갖고. 요거는 우드로 레이업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네, 우드로. 우드로. 그린 초입에 떨어뜨리겠고 약간 컨트롤하는 느낌으로. 예, 약간 오른쪽으로 휠 밀리는 게 라인이니까 왼쪽 보고. 이야, 잘 친 것 같아. 어, 그린 방향. 벙커. 넘어와요. 나이스, 나이스. 오. 이야, 거리 딱 맞았어. 아, 안 돼. 아, 살짝 뒤. 캐리는 아직 못 했어요. 세이프 세이프. 일단은 지금 드라이버는 어느 정도 감이 왔는데 아직 아이언이 감이 안 왔거든요. 감이 안는가봐. 에? 모르쩡이 감이 안는가봐. 쇼게임하면 반장 아니겠습니까. 아, 잘 쳤다. 야, 나이스 터치. 아, 잘 쳤다, 잘 쳤다. 아, 막 하지 말고 멋지게 태빈 버디 한 번, 아니 태빈 마무리 한번 해주시죠. 아니, 막 합니다. 막 합니다. 아, 요거, 요거 안 되네. 요거 안 되네. 오, 괜찮을 것 같아. 조금 짧구나. 굴러? 어우, 안 구르네. 야, 이 퍼스를 세이브 해야 우드로 컨트롤을 한 그림이 나오는데. 그렇죠. 네. 오, 오, 오. 아, 멋진 파세이브야. 멋져. 멋진 파세이브. 샷이 살아나니까 퍼터도 살아나네. 아, 역시. 나이스. 야, 감사합니다. 나이스. 야, 형님, 근데 저 골프 반장 채널 예능 채널이에요. 아, 근데 너무 진지하신 거 아니야? 아, 이거 뭐, 아, 이거는 우리는 채널 망하겠는데 이거. 아, 이렇게 칠 거면 그냥 SBS 골프 보지 사람들이 저희 걸 왜 봐요? 좀 실수도 좀 하고 좀 그치? 빼고 오케이. 뭐 그래야지. 그리고 좀 핑계도 좀 대고. 아니, 너무 다큐로 가시는 거 아닙니까?
아. 네. 해줘? 네, 해줘도요. 파3는 파만 한다. 예. 그냥 가운데 또는 살짝 왼쪽 미스는 파찬스가 있다고 생각하고 살짝 왼쪽 보고 치겠습니다. 자, 이야, 굿샷. 온? 나이스 온. 아, 올라갔습니다. 굿샷. 자, 아, 좋다. 나이스. 자, 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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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우. 나이스, 나이스. 어허, 좀 런이 있었다. 10! 아우. 조금 길었다. 나 빼, 나 빼. 아, 이게 이렇게 생겼었네. 풀이 길어가지고 어렵긴 어렵네. 스핀이 잘 안 걸리네. 그러니까, 풀이 길어서. 고고고! 나이스. 나이스 파. 감사합니다. 파3는 파만 한다. 됐다. 아. 이 우리 왼쪽이 오비여가지고 티샷이 진짜 에이밍이 안 나오거든요. 약간 오른쪽 저 돌산을 보고 있어가지고 그래서 벙커 끝라인으로 잘 넘기면은 남은 거리가 짧은데 그걸 못 넘기면은 거리가 좀 많이 남습니다. 이게 그래서 좀 어렵다 이 우리. 우측. 아 밀렸다. 잘 안 맞았어. 넘어가. 아 벙커. 아 벙커 빠졌습니다. 왼쪽 샷. 가자. 아 벙커 들어갔네. 예, 위기가 옵니다. 우측 말수들이 다 줄어들었어 지금. 더워서 그래. 더워서 너무 힘들어요. 아우 씨 어디로 가냐. 저 위에서 한숨 자고 싶네요. 찬물 샤워하고. 굿샷. 어, 올라왔다. 누가 저렇게 잘 붙였어? 아, 조금 약해요. 아, 약해. 나이스! 아! 아, 아깝네.
느낌이 나쁘지 않은데? 어디 보는데요? 왼쪽 끝 안쪽? 오케이. 나이스! 왼쪽 끝 안쪽! 나이스 파! 감사합니다. 아, 형님이. 형님이 왼쪽 끝 안쪽이면 나는 스트레이트네. 나이스! 아, 나이스 파! 이야. 야, 그린 적중률 오늘 빵 프로거든요. 그린 적중률 빵 프로. 네? 세이브 능력이. 야. 오늘은 네가 김민재구나. 네, 제 수비입니다. 샷! 샷! 굿샷! 굿샷! 아, 굿샷, 굿샷. 아주 좋은 자리로 잘 갔습니다. 아, 잘 갔다. 살짝 오른쪽? Nope. 와, 재건이 같다. 굿샷. 170m인데 약간 뒷바람도 있고 해서 6번 아이언으로 한번 쳐보겠습니다. 와우. 굿샷. 아, 뒤로 좀 넘어갔죠. 약간 우측으로 갔습니다. 나이스. 가라. 아, 올라가야 돼. 아, 왼쪽으로 내려왔다. 아, 굿터치. 좀 더. 감사합니다. 어우, 경사가 장난 아닌데요, 진짜 이거. 캐디 끝까지 오르막이죠? 네, 오르막 계속 보셔야 되세요. 어, 나이스. 그렇지. 어, 잘 쳤다. 아, 약하네요, 이것도. 아우, 셌다. 나이스. 감사합니다. 전반 끝났습니다. 전반. 겟업. 근데 가면 안 돼? 그러니까 수고하셨습니다. 자, 나의 이치 34도네. 체감 한 38도 되는 것 같아요. 마샬 불러주세요. 집에 가게.